이분은 임원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요즘 분위기는 임원 막 원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별로 좀 그냥 정년까지 가자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까? 저희 리서치 센터는 임원이 잘하면 한 분이시고 이제 임원이 많은 조직이 아니라서요. 아. 네, 대부분 그걸 이렇게 목표로 삼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센터장님만 보통 임원이시거나 아니신 경우도 있고. 네. 하여튼 뭐 요즘 분위기가 좀 그렇답니다. 아, 임원 네. 다는 게 그렇게 뭐 썩 꿈이 아닌 경우들이 뭐 꽤 많다고 그래요. 저금리 시대라 지금은 이렇게 뭐 근로소득이 어느 때보다 좀 가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금리하고 관련이 금리와 또 이게 관련이 있네요. 아니 근데 진짜 예전에 내가 무슨 이제 공공기관 이런 데 출입할 때인데 비즈니스로 네. 그 한국전력 있잖아요. 한국전력 한전 네? 네. 거기랑 비즈니스 해가지고 이제 뭐 클로징을 하고 세레모니를 했는데 한국전력 같은 데는 처장이 있어요. 처장 처장 위에가 이사거든. 네. 그 내가 어우 처장님 승진 빨리 하셔야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58세에 꼭 해야 된다는 거야. 2년 남기고 너무 빨리 하는 거 안 좋다는 거야. 그 한참 된 얘기인데 10몇 년 전 얘기인데도. 네네네. 자, 여튼 우리 김인혁 팀장님과 함께 얼른 또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어떤 지수부터 좀 살펴봅니까? 저희가 재생에너지 관련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드렸는데. 재생에너지. 네. 그러니까 네. 뭐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 네. 신자 붙이는 경우는 이제 한국밖에 없고요. 대부분 이제 재생에너지, 신이 붙으면 네. 이제 뭐 수소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네. 외국에서는 이제 renewable energy라고 해서 이제 RE 그 재생에너지만 주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재생에너지 계속 뭐 기후변화 대응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사실 상당히 괜찮은데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좀 또 강합니다. 차트 뭐 하나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차트인데 요게 연초 이후 저희가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미국에 상장된 주식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ETF가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외 지역에서도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미국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의 그 주요 미국 상장 ETF들의 수익률을 보면은 연초 이후 상승률이 QCLN이라고 해서 미국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네, 얘가 이제 대박이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요게 최근 3개월 동안 수익률이 또 굉장히 좋았어요. 한 40%. 네, 그리고 최근 1년 수익률이 이건데 연초 이후로 따지면 100%. 그러니까 최근은 어떻습니까? 11월 선거 이후에. 네, 선거 이후도 괜찮고요. 괜찮아요. 최근 한 주 동안도 10% 정도 상승했는데 거의 뭐 주간으로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비슷하게 계속 좀 상승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QCLN 요 ETF를 절대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당연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차트에 보시면은 네. 우리가 이제 성장주 하면 옛날에 이제 제가 계속 기술주가 성장주, 성장주가 기술주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밸류에이션 멀티플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게 12개월 선행 P/E 레이시오. 한국에선 퍼라고 얘기하는 네. 요 12개월 선행 P/E 레이시오가 붉은색 계열로 된 게 재생에너지인데요.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최근 들어서 더 빠르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미국 인터넷주에 투자하는 ETF FDN 요 종목 코드입니다. 뒤에는요. FDN하고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QQ라는 요 ETF는 많이 아실 텐데요. 요 ETF는 최근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그냥 옆으로 쭉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당연히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네. 진짜 비싸냐를 볼 때 저희는 성장성이 강한 애들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좀 높아도 이해를 해주잖아요. 왜냐면은 미래 성장 기대를 다 끌어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림 세 번째를 또 보시면은 미국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요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 상장된 재생에너지 관련된 주식들도 다 포함된 애입니다. 그 미국 인터넷 투자하는 FDN이라는 ETF,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QQ ETF 얘네들이 지금 다 성장세가 이익 증가율 향후 2년 동안 꽤 강한데 미국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요 ETF의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 전망이 굉장히 셉니다. 요게 연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니까 요거를
1년에 68.3%씩 증가한다고 네, 보시면 되는 거죠. 얘가 이익 전망이 워낙 세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또 보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단순히 뭐 현재 시가총액 또는 주가, 주가를 EPS,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P-Ratio, PER, PER라고 이제 주로 얘기하는, 상고로 이제 PER는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이라서요. 저희는 이제 잘 쓰지 않은데 P-Ratio, 요 얘를 뭐 주로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로 많이 쓰고 계시죠. 근데 성장을 감안한 거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성장성이 좋은 애들은 얘가 높고 성장성이 안 좋은 애들은 얘가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얘를 미래의 성장 기대를 나눠서 또 계산을 해줍니다. 그걸 이제 뭐 재무 쪽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EG라는 지표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P-Ratio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성장성을 감안해서 보면은 요 미국 재생에너지 QCLN 여기 얘가 나스닥 100보다 낮습니다. 네, 미국 인터넷에 투자하는 여기는 이제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애들 성장성을 감안해서 보니까 네. P-Ratio가 높지 않다. 네. 그러니까 P-Ratio는 높은데 PEG-Ratio는 높지 않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성장을 감안하고 봤을 때는 그렇게 네. 높은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성장 전망에 비해서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있을 성장을 예측해서 요 PEG 레이쇼라는 걸 이제 만드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성장을 안 하면 훨씬 더 그 PER은 더 높게 책정이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그리고 뭘 근거로 해서 그 성장에 대한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을 주냐 이거죠. 아,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 거고요. 솔직히 저의 생각은 요 QCLN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ETF 네. 요 안에 이제 담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ETF 담고 있는 여러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있을 텐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재생에너지가 연간 68% 증가하는 게 이게 높게 잡은 거 아니다. 높게 잡은 게 오히려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친환경 인프라 관련된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이미 나온 상황인데 네. 얘가 실제로 집행이 어느 정도 될지 아직 모르고 네. 그다음에 과거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될 거라서 네. 저희가 이제 요즘 이제 S커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S커브 네. 네. 그 이게 이렇게 변곡점에 와 있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열심히 해가지고 친환경차 비중을 약 7% 정도 10년 동안 올려놨는데 향후 10년 동안 이걸 50%포인트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성장은 사실 과거의 성장보다는 훨씬 더 셀 거라고 생각하는데 68%? 어쩌면 이거 되게 센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대들도 조금씩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반영하지 않고 현재 예상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네. 그게 비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뭐 아주 비싸 보이진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괜찮아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KB증권은 사실은 한 2, 3개월 전부터 계속 이쪽을 얘기를 했죠. 네, 바이든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네. 이게 대세다. 네. 그래서 성장의 축을 그냥 인터넷이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데 빅테크에서 이쪽으로 조금 축을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센터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네. 사실 그래갖고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러면 트럼프가 재선되면 어떡해요 하면서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 친환경주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했지만 솔직히 너무 떨렸고요. 너무 떨렸어. 진짜 사실은 저 여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김효진 팀장, 이코노미스트 네. 김효진 이코노미스트하고 저 이제 같이 자료를 쓴 거잖아요. 네. 또 대선 당일날 이제 개표가 되면서 김현식 팀장이 다시는 이런 자리 쓰지 말자. 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저한테 이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뭐 애널리스트는 여기 준비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의심하잖아요. 뭐 아, 내가 이거 제대로 본 거 맞나? 하지만 이제 자료가 딱 나오서부터는 이게 진리인 양 우리가 막 설파하면서 다녀야 되고 김현식 팀장도 저도 막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지만 네. 사실은 진짜 이게 대선 날은 솔직히 너무 떨리더라고요. 예, 이게 왜냐면 바이든 됐을 때와 트럼프가 됐을 때는 분명히 모멘텀 차이가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는 좀 긴장되기도 했었고 저희는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기대는 네.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바이든 당선인이 보통 대통령 미국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네. 1월 20일 취임을 하면은 하는 게 향후 내가 취임 50일 또는 100일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이거다라는 걸 좀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뭘 할까? 저는 이제 뭐 지난 금융위기 이후 때하고 또 비교해서 본다면 지금은 경기 부양 일단은 1번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의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풍경이 진짜 달라졌기 때문에라도 사실은 저희는 백신이 나와서 세상이 다 이제 팬데믹이 없던 것처럼 돌아가더라도 다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겠죠. 네, 네. 마켓컬리 아니면은 쿠팡 이런 걸로 이제 막 주문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 나가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살 건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계속 그렇게 쿠팡이나 이런 걸 통해 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한마디로 팬데믹 때문에 생긴 경제의 영구적인 손상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핵심이 재생에너지 쪽일 것이다. 네, 친환경 인프라 투자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니까. 맞습니다. 일자리도 상당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네. 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화당도 인프라 투자는 계속 원해왔던 거라서 저희는 지금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공화당은 돈을 좀 적게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1월 20일, 아 죄송해요. 12월 10일까지 예산안 일단 마련을 해놨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쓸 거, 이제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확정 못했다고 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연말 되면은 팬데믹 충격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들, 요거 이제 종료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시장에 확 살아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거를 불안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혹시 연 60몇 퍼센트 성장하는 게, 원래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제가 잘 뭐 경험을 해본, 저는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뭐 네. 스마트폰 나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무슨 3D 프린터 막 한참 바람 부를 때나 아니면 또 뭐 있어요? VR? 뭐 이런 거 하여튼 막 바람 부를 때 뭐 이럴 때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연 60% 이상씩 2년 이렇게 계속 갈 만한 갔던 경험들이 우리가 좀 있나요? 일단 빅테크들이 비슷한 속도로 초반에 이렇게 달렸었고요. 아. 그리고 보통 그럴 때는 네. 연간 얼마 이렇게 계산 안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월간 몇 프로 성장 이렇게 할 거고요. 그 60몇 퍼센트라는 게 이익이죠, 이익. 네, 이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매출로 하면은 그렇게 그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아. 이익은 일단 그 어떤 임계점, 영업 레버리지 그니까 딱 생기는 데 가면 그리고 그쪽에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지 사실. 네 그죠? 맞습니다. 워낙 작았다 보니까 어쩌면 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이 더해질 네네네. 가능성이 일단 미국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다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 정도 성장 그게 이제 계속 좀 의구심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60%씩 늘어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다반사겠지만 그 산업 분야가 60%씩 늘어나는 게 네. 그런 예가 있었나? 그 특히나 이제 뭐 친환경 이쪽은 뭐 올해 갑자기 나온 얘기도 아니고 지난 한 20, 30년 동안 계속해서 나온 얘기인데 그게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연 뭐 10%, 5% 이렇게 쭉 성장하다 60%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나? 이런 이제 의심이 아주 기초적,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제 들었던 거지요. 과거에도 사실은 성장이 네. 굉장히 강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0.1부터 시작을 마냥 했을 때 두 배 증가를 해도 0.2, 0.4, 0.8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1.6, 그다음에 3.2, 6.4로 올라가면서 눈에 확 띄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하급수 성장이 온다라는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 책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성장률이 강해도 눈에 안 띕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람 눈에 띄는 상황이 되면 이게 네네네. 불꽃처럼 튀어 올라가듯이 올라간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이 정도 성장률이 과거에도 비슷하게 있었고, 네네네. 근데 그동안 눈에 띄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관련해서 뭐 그런 성장의 어떤 궤적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그 퇴근길 라이브에 메르츠 증권의 이진우 팀장이 나와서 네네네네.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캐즘이라는 게 이제 어떤 새로운 그 성장 산업이 생겼을 때 침투율이 뭐 한 10이 안 됐을 때 이렇게 공백이 생겼다. 그 캐즘을 쭉 극복하면은 빵 뛴다는 그런 무서운 속도로. 근데 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김인혁 팀장께서 얘기하시는 친환경 쪽도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우리가 모든 제품의 성장 주기가 있다고 얘기해서 지난주에도 이제 S커브, S를 옆으로 누워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얼리 어댑터들만 쓰다가 그다음부터 대중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가는데 더 이상 이제 확장되지 않는 구간으로 이제 가는 그 성숙기로 진입을 하는데 저희는 빅텍은 이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이제 이걸 이제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사실. 맞습니다. 네. 그 걔네들이 사실은 다 그래서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친환경 인프라 관련된 그 전통적인 건설들. 네. 왜냐하면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은 사실 뭐. 과거에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성장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친환경 인프라 관련주 얘기하면은 소재 산업 5G는 인프라 같이 법안 껴놓으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뭐였죠? 친환경주. 네,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이제 꼽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친환경주를 또 들고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예산안 문제도 있고 연말에 그거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조지아 상원 의원 선거가 내년 1월 5일, 한국 시각 1월 6일 날 있는데 네. 그때 다 지형 확정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화당 상원 다수당 돼서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세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확실성이 저는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차트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네. 다섯 번째 차트를 보시면 네. 조지아 연방 상원 의원이 두 석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요. 하나는 일반 선거. 요거는 상원은 총 100명이고 클래스 1, 2, 3로 해가지고 34명이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고 그래서 총 6년 임기 겁니다. 조금 복잡하지만요. 이제 복잡한 건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일반 선거가 있고 특별 선거는 클래스 3 다다음 해에 이제 선거를 치를 분인데 요번에 선거를 그만두셔 가지고 한 분이 그래서 미리 치르는 겁니다. 보시면은 빨간색이 공화당 그 현직 의원이면서 이제 공화당 후보들인데 지지율이 높아요. 당선 가능성이. 요거는 참고로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제 팩트시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요거 보시면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거 보면은 공화당이 두 석 다 뺏겨야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겠네. 라는 생각들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좀 네. 높아질 수 있고 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공화당이 진짜 해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혹시라도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온다면 혹시라도 좀 흔들린다면 우린 뭘 사면 될까? 이건 이제 철저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자금이 아주 많지 않으신 분들이고 계좌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확인하신 분들은 지금 제 얘기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금도 좀 있고 그다음에 길게 투자하지 못한 제일 큰 이유가 이 변동성을 나 스스로 견디지 못하기 그쵸. 때문이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 차트 그림 8번을 보시면은요. 네. 제가 그 친환경 인프라 관련주 대표적인 게 QCLN 아까 말씀드린 미국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소재업종 산업업종 얘네들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낮은 애가 누군가 쭉 살펴보면은 팡에 투자한 애들이 이게 QCLN하고 상관계수가 한 중간 정도 등수에 와 있습니다. 소재업종 산업업종을 보시면은 팡에 투자했을 때 소재하고 산업하고 제일 상관계수가 낮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네. 상관계수가 높으면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A하고 B를 투자했을 때 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거의 못 해주는 거죠. 하지만 한 해가 올라갈 때 반대가 또 떨어지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좀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적 이 주식 안에서 좀 낮은 애들이 누굴까 보시면은 팡에 투자하는 게 이게 의외로 방어 역할을 좀 해준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빵과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섞어놓으면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난 한 10년 동안 제일 좋은 투자가 뭐였냐. 저희 내부의 포트폴리오에서도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빵을 담아서 대형 기술주를 담아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리턴을 끌어올려요. 근데 얘가 중간중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경기 방어 업종을 일부 넣어서 얘가 이제 빠질 때 뭐 미리 넣거나 아니면 미리 뭐 비중을 좀 더 늘려놓거나 해서 네. 이 변동성을 줄이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리턴을 팡으로 끌어올리고 변동성은 경기 방어 업종으로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9월 달 즈음부터 이제는 친환경 인프라 관련된 애들이 성장을 끌어올리고 얘가 중간중간 흔들릴 때마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려면은 의외로 팡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팡의 활용을 의외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은
경기 방어 업종이라고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SK텔레콤 아니면 한국전력 이런 걸 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잘 보시면은 요 커브에서 다 여기 와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숙 단계로 진입했거나 이미 진입하고 있는 애들. 비슷하게 팡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시장이 한참 흔들리면 사람들은 야 제일 확실한 게 뭐야? 찾을 때 아, 그 팡이야. 야, 팡이 그래도 확실히 수익은 나오잖아. 네. 수익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 힘들 때마다 얘는 확실하게 수익을 내줬던 애. 그러니까 앞으로도 낼 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서 뭐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우리가 성장 기대로 얘를 투자하는 것은 조금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돈 벌겠다는 사람이 빵을 사는 건 아니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의 축은 많이 넘어온 게 아닌가 싶고 일시적으로 중간중간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요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은 그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어 요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방식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연준이 확실하게 꾹꾹 눌러주겠다고 하면은 저는 의외로 다시 성장주가 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이제 또 그 안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은 대형 기술주니까 저는 기회가 다시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 팡을 참 지금 다 버리지 못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요거는 네. 의외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친환경 인프라 관련된 애들을 담고 네. 빵을 담으면은 포트폴리오 이쪽이 한쪽이 좀 약해졌을 때 이쪽이 좀 강해지면서 변동성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접점의 교집합으로 빵은 아닌데 빵보다 더 성장성이 뛰어나 보이는 회사이면서 신재생 에너지에도 속해 일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 아니야? 종목에 대한 언급을 제가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컨셉이 맞습니다. 컨셉이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갔잖아요. 얼마를 더 갑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네. 뭐 예전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주력 부대를 예를 들면 뭐 친환경 인프라 쪽으로 놓고 그다음에 그 예비 부대로 이런 팡들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 같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일혁 팀장님 모시고 미국 주식 이야기 한번 좀 해봐. 이 방금 말씀 주신 건 이제 미국 주식 중심 말씀 주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미국 주식입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는 미국 주식만큼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한국 시장을 사실 거의 보고 있지 않아서 네.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또 어딘가 살펴보면 유럽 쪽 굉장히 좀 괜찮고 미국 쪽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한국의 재생에너지 뭐 이쪽 재생에너지 쪽보다 한국은 훨씬 더 좀 강한 건 친환경차 쪽이 오히려 좀 더 시장이 더 형성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김일혁 팀장님 모시고 저희 전략 좋은 전략 하나 또 들어봤고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